7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 가운데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갑작스레 재정 지출을 줄이는 재정 절벽 상황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며 의회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업체들 모두 6월 판매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브랜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간 가운데 올 미국 시장 판매량 전망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수합병 시장을 달궜던 하이마트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타적 인수 협상자였던 MBK 파트너스가 하이마트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됐고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도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유독 전차 군단의 약세는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들 업종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코스피 예상 시나리오까지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1등 방송, 선방송, 1등 시청자, 후생 시청자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코스피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이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21선 위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흐름도 궁금하고요. 어제장 리뷰와 함께 오늘 전망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어제 장 자체는 뭐 여러분들 특별한 평범한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장에서 장의 대응이 이제 어제는 쉽지 않았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장을 볼 때 장 자체가 일단 어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1위평의 이제 죽음보, 61위평과 21위평의 죽음보를 향해서 계속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위평이 지금 분홍색인데 21위평 자체가 61위평과 이제 일단 마주칠락하는 이 습관에서 주가에 받는 그런 국면이다. 반등이 굉장히 하긴 이제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내일은 이제 변곡점이라 했는데 오늘부터 그런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이제 이번에는 1870에 굉장히 저항이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0포인트에 어제도 이제 1870포인트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이제 밀리는 그런데 지금 주가 지금 오늘부터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오늘 갭 상승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해된 그 전형적으로 이제 아일랜드 갭이 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갭에서 61위평이 부딪히면 주가가 또 상승할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상승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쉽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장 자체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120포인트 떨어지는 가운데서 네, 주가가 또 일주일 만에 거의 주가가 한 60포인트, 70포인트 땡기는 이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장이 이제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그런 국면인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오늘 1880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또 1870대에서 주저앉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은 일단은 주가가 61위평 안착 후에 주가 물량을 늘리는 게 현명하지 지금은 오늘부터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더 줄이는 그런 국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이제 PMF 차트를 보면 PMF 차트는 상승 트렌스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 트렌스를 그리고 있는데 상승 트렌스에서 오늘 보면 추세선이 오늘부터 걸리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추세선이 오늘부터 걸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어느 한쪽이든지 곧 사고가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곧 상승에 한 번은 터트릴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에서 시간은 조금 더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기로 봐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매물대가 굉장히 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조금 힘든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일단 1800 언저리에서 무조건 매수 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반면에 1900 가까이에서는 매물대가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주식을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 균형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환선 기준선이 데드 크로스 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인데 역전 자체에서 생스팽 원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상승할 때 선행스팽원이 하락하면 주식은 떨어질 때 급락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행스팽원이 상승하면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은 허수 상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굉장히 오늘 내일을 조심해라 하는 거 그리고 선행스팽2가 오늘 공격적으로 주가가 내일 이틀에 걸쳐서 선행스팬2가 떨어집니다. 선행스팬2 떨어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꼭 사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은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하루 국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면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 수급 동향도 함께 분석을 해 주시죠. 좀 외국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요즘 이제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동네 없습니다. 우리는 화훼점 가서 10만 원 쓰는 거를 쉽게 쓰는데 지금 미국에서 100불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미국으로 결혼하신 분들 걱정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그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해가지고 인천공항 내리는 순간부터 충격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친척 중에 교포가 있으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고 오시면 조금 부유하신 분 나머지 뭐 좀 잡다 항공 타오면 교포들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가실 때 차비를 좀 붙여줘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인데요. 일단 지금 선물이 외국인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서 외국인이 지금 협공에 저번에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5천억을 쳤는데 추가적으로 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그거를 이제 외국인의 약세 부분이죠. 3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이겼는데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치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 안 된다 했잖아요. 자동차 제가 그 자동차의 노조하는 거라 기업가나 노조나 똑같아요. 현대그룹은 아주 교양 없습니다. 국민을 등차가 비싸게 받는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노조는 노조대로 인간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기아차 현대차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원래 해업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들이 기관이 계속 매도한다. 그 사이 국민을 등친 이런 기아 자동차와 현대차 그룹은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보시면 유아주 관련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볼 때 제가 누차 말했죠. 유아 관련 주식들은 저점을 찍었다. 유아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지금 국제 그 유아 그 화학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유아가 원료 가격은 떨어지는데 국제 그 화학 물 가격은 뜨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제가 그때 이제 괜찮다고 했고요. 조선주는 뭐 또 신규 조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는 괜찮은 건데 지금 조선과 유아주만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볼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선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간간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물에서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다 물려있다.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지금 이 자리 248 이상의 이쪽에는 굉장히 크게 방어할 것이다. 어제 이제 방어를 여기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가버리면 외국인들이 3월달 6월물에서 돈 벌었던 걸 한몫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총력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는 이 선물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은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번에 주가가 하락폭에 오늘 반등하면 제가 볼 때는 250 선물 가까이 오면은 일단은 주가는 일단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한번 250원짜리 가까이 248구 뭐 그 50만 원 중요치 않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을 과감히 조금 오늘 내일은 줄이는 그런 국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의 탁금이 16조 깨졌죠. 제가 항상 이 키움증권 저도 이제 곧 안 살려고 하는데 완전 이 예탁금이 완전 교양 없는 자 지금 날짜가 밑에 6월 29일자 나오고 있어요. 키움증권 사장은 밥 먹고 수술을 받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16조 3,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고객이 특히 늘어나는 거는 빨리 발표하고 줄어드는 거는 천천히 발표하는 이 키움 증권은 아주 한마디로 저질 증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객의 특급 16조 중에 주가의 대형주의 상승이 연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파는 데 동참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선물이 2조 2천억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분명히 여기서 몸부림칠 걸로 생각하고요. 또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 부분은 신용 있는 주식 절대 사지 마십시오. 신용 있는 주식들은 아직까지 개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신용 부분에 대해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것 같은데요. 원화 강세가 이제 하루 7원 강세 떨어지는데 지금 이 원화 이런 거는 떠들지 않고 국회에서 쓸데없이 국회의원 많아요. 국회의원은 앞으로 9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또 외국인의 선물 동향입니다. 지금 어제 주가가 16포인트 가까이 떴는데 선물은 1.7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보통 15포인트 이상 뜨면 선물은 3 정도 떠야 되는데 선물이 1.67밖에 안 뜨는 것은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번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결사로 버티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목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뭐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투명하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흐드러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200일 이평입니다.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으면서 전환선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고객의 탁금이 줄어드는데 주식 물량을 늘리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증권을 안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니까 주식 물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급등장세 종목 보면 200일 이평이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만 계속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200일 이평에 관심을 굉장히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살아남는 조국과 같이 글로벌에서 살아남는 그런 1등 관련 주식들로 쪽으로 슬러마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했던 종목은 대우조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에 방송 보면 뭐 실적이 사상 최고다. 그런 종목 실적 좋기 전에 우리 그 실적 좋은 거를 기관이나 외국인 전문가들이 다 봅니다. 너무 실적을 뭐 실적은 전년에 비해서 뭐 크게 나쁘지 않으면 되고 특히 그 대신 글로벌에서 우리가 항시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으로 따지면 현대차 기아차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전형적으로 기본적 분석만 공부해가 여러분의 권하는 사기꾼들이니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초월적 분석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그 중에 1등주를 사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의 탁금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량을 분명히 줄여야 된다. 증권의 철칙은 고객의 탁금과 주가는 비례함으로써 고객의 탁금이 줄어들 때 주식 물량을 줄여야 되고 고객의 탁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식 물량을 늘려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물량을 절대 줄이는 하루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우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산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망 업종과 종목 찾아보기 전에 먼저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일단 저번에 추천을 한번 해서 목표가에 도달했다가 또 조정 시 재매수를 한번 다시 말씀드렸던 M게임입니다. 그리고 네. 또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OCI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M게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매수가를 5,500원에서 5,800원대 사이 정도, 5,700원대 사이 정도로 세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조정 이후에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빠르게 잡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에서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급락 이후에, 뭐, 하락 이후에 강한 반전이 빠르게 나오는 형태가 진행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건이 되고 또 추가적인 매수 여건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도 있고 또 현재로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의 가능성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자체가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들 쪽에서도 이제 그동안 하락이 좀 컸고 기관들 매도가 강해서 소외감이 심했던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 위주로 반전이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소형주들에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M게임은 진행이 좋고요. 현재로서는 뭐 목표치인 6,500원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지금 6,100원대에서부터 6,200원대 사이 정도에 전고점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번에도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목표치까지 좀더 홀딩을 해서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OCI인데요. OCI는 지금 현재로서는 6월 11일 날 정도 그때 소개를 드리고 꾸준히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면서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쪽에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뭐 어제도 그 전고점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23만 원대 중반권 거기까지 한번 도달을 하면서 주가의 강세가 좀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약한 10% 정도 전후로 수익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주의 진행치고는 뭐 상당히 좀 견조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좀더 예상하시고 갖고 가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OCI 목표가가 23만 5천 원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이미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익 실현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시장이 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좀안 몰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뭐 중장기적인 개념을 얘기를 드리면서도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갖고 계시다면 더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매도를 하셨다면은 잠깐 조정을 줄때또 저점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뭐1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OCI 대응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도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가요? 예, 오늘 업종 자체도 또 다시 태양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태양광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던 게 태양광 업종이고 또 그동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침체되면서 가격 인상이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겪었던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을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지금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업은 소위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하고의 그 제품 질의 차이가 좀큰 편이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순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치킨 게임에서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 자국 내에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그 한도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어차피 또 태양광 쪽은 앞으로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뭐 청정 에너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다만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치킨 게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란과의 문제가 생기면서 봉쇄가 이루어질 때마다 OCI 같은 태양광 업체들의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과거 OCI가 1월 달에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던 적이 있어요. 1월 12일 날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죠.
그때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그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물론 뭐그 뒤에 시장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런 긴장감이 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가 또 다시 몰리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매수의 뭐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기관 수급 상당히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업종 좀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실 종목은 OCI가 아닌 다른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제일 탄력이 좋은 쪽이 역시 S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상승 초기 국면이고 해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그 태양광 업체 중에서는 제일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저점을 잘 잡고 또 수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단기 상승이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정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길게 보시고 여유 있게 공략을 해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최소한 한만원 이하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저렇게 높은데 만원 이하가 과연 오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기다리면 금방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만원 이하를 깬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때를 유리하게 포인트로 잡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8,500원 정도로 좀 넓게 잡았는데 그것은 조정 줄 때마다 한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만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자. 오늘 S에너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때문인데요. 장중한데 애플의 주가는 6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동양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양증권 양평 지점의 김동공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양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 이제 이래저래 몸살았던 증시가 이제 유럽 위기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안도랠리를 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와 이제 국내 기업이 펀더멘탈이 좀 악화가 조금 우려로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 또 리스크 완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나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를 이제 숫자로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성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6월 20일 날에도 한 1908포인트 정도로 고점을 찍고 증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900포인트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이 1900포인트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저항대들이 좀 많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대 근접할수록 이제 종목은 주식 비중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증시 방향성보다는 이제 조금 이런 관점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수렴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통주와 우선주인데 최근 들어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좀 가격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일한 회사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이지만 우선주의 경우는 경영참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경영참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통주 대비 좀 할인 거래가 되는데요. 이런 괴리율이 좀 커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다시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선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싶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주와 가격 괴리율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좀 높고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종목들로 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그리고 대덕 GDS 대상 그리고 대우증권 삼성물산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의 우선주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기와 실리콘웍스를 준비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갤럭시 S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여기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은 캡티브사의 이제 모바일 신제품 런칭으로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되고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따른 FCCSP 등 공급 증가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고 태블릿 PC 등 MLCC 수요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사업부의 실적이 이제 좀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불황에도 스마트폰은 이제 좀 호조세를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까지는 갤럭시 S3 모멘텀이 좀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10만 8천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만 9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삼성전기와 반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납품해서 이것이 다시 애플에다가 납품되는 그런 LG 디스플레이 납품해서 이것이 가공돼서 다시 애플에다가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의 구동칩을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업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2분기 뉴 아이패드향 부품 판매 호조로 실적이 이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3%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패드 내 점유율 감소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항점으로 삼성전자에도 이제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지금 갖추게 되고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8천 원으로 잡고 목표가 3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 동양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봅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1870선 저항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 중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상승세 지속으로 6월 고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6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대략 1900선 초반이 되겠죠. 네.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이번 주에 19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는 제가 5월 21일 방송에서 1750에서 1776선이 중기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점점 불변으로 아마 굳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단기하고 중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줘서 6월 고점을 이번 주에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에 이번 바닥에 대해서 1750에서 1776선 사이라 그랬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아마도 그것이 그대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의 왜곡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코스피 지수는 6월 고점을 미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월 고점과 지금하고 아직도 괴리감이 좀 있는데요. 6월 고점이 1908포인트였는데요. 이 시간 현재 그 어제 종가죠. 1867포인트니까 대략 한 40포인트 정도 괴리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6월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왜곡된 흐름이 조만간 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두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바닥 예측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가 이번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냐. 주식시장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전쟁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주식 투자가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론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대로 혹은 차트라든가 가치 판단의 이론대로 움직이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본의 전쟁터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머니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의 힘,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지 경제 논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월 말하고 6월 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해외에서 뉴스가 나빠도 신경 쓰지 말아라. 만약에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3, 4월에는 경제가 좋아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럽 문제가 5월하고 6월에는 나빴고 3월하고 4월에는 좋았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저점과 고점의 판단 기준은 외국인 매매 단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때 보통 차트로 많이 봅니다. 가장 하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차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짧아도 30년, 길면 60년 전 이론이에요. 시장은 엄청나게 진화하는데 어떻게 그 수십 년 전에 이론 갖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차트 갖고 저점 고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뭐 어떤 그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수급 동향 이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뭘 갖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외국인의 매매 단가 무슨 말이냐면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어디부터는 외국인들이 손해보는 가격대에 진입한다. 반대로 어느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곤란한 구간에 진입한다. 뭐가 곤란하냐면 물량 확보가 곤란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점은 어쨌든 6월 4일에 1776선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약 1포인트 정도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제가 차트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작년에 그 1650 바닥, 그 다음에, 올해 2050 고점, 다시, 올해 5월이었죠? 5월하고 6월에 1776선, 이 라인에서 이제 저점을 찍어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의 전쟁터, 그러니까 머니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점과 고점의 판단 기준은 외국인의 매매 단가인데, 실제로 작년 그 가을, 1650, 그 다음에 올해 봄 2050. 이 라인이 뭐냐면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빠지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손절이 나옵니다. 반대로 올해 봄 2050선에서 만약에 더 올라가 버리면 물량 확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멈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5월, 6월이었죠. 특히 1775선 전후에서 제가 저점을 잡아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공멸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다 지나놓고 설명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작년 가을에 1650 바닥이다. 올해 봄에 2050 고점이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5월, 6월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일단 아직까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식시장이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그 진화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오늘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차트와 지표보다는 외국인의 매매 단가가 시장을 더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6월 고점인 19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봐야 할까요? 네, 지수 전망이나 비중 기준이나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큰 변화가 있지 않느냐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1850선이 깨질 경우에만 직장인 50, 전업 75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1825나 1800선 이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전략은 뭐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1900이 또 넘었을 때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느냐 끌고 가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1900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1850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팁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동안에는 제가 그 강론적인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 팁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총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좀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네. 상승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팁의 제목은 정석 투자 그리고 주식의 노예와 지배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자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제가 표방하는 투자 철학이 뭐냐? 정석 투자예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에 반복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소심해지죠. 또 반대로 수익 추구만 생각하다 보면 위험 관리가 또 안 돼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위험 관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2050 고점에서 또 서울경제TV에 5월 7일부터 출연했지만 1950 전에서는 0% 사인 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위험 관리 한 거죠. 그다음에 수익 추구. 과감하게 저점에서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속에는 위험과 수익 두 가지를 딱 절반씩 놓고 항상 똑같이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 수익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위험 관리에 소홀히 합니다. 그래놓고 막상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전에서는 고점에서 매수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1800 깨졌다 반등 나올 때 그때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란 거고요. 그럼 노예하고 지배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노예는 뭐냐? 시황하고 비중 개념이 전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지수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비중 조절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일상을 보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거꾸로 불안하고 불편한 일상을 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반대로 지배자는 뭐예요? 철저하게 정석 투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석 투자,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50대 50으로 철저하게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총론적인 관점에서 약간 투자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고요. 과연 나는 그동안 노예였나 지배자였나 그리고 서울경제TV를 보면 내가 노예가 되겠나 지배자가 되겠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계속 출연하는 한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반드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하는 오늘장 대응 전략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루보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이스는 잠시 후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황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전일 시장으로만 본다면은 단순하게 대형주로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주들이 여론저런 그 여론과 또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는 아니었지만 분명 수익률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고요. 또 기간은 전일 전업종 변동성이 좀 축소된 가운데 낙폭 과대 업종들을 빠른 속도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기관 투자들은 저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수의 방향성은 상방향으로 틀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도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증시 1870포인트 시초가를 상향에서 출발한다면은 오늘 장은 정강 후 중장의 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코스피 증시가 1870포인트 이하로 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오늘장은 정강 후 강해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시초가부터는 좀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시초가가 낮게 시작하면 낮게 시작할수록 시장은 더욱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더욱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에 대한 변화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철강 업종과 그 화학 업종들이 일단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 어제 상승을 제한 주었던 건 바로 업종들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종이 가는지 못 가는지 또 물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턴포인트 자리에서 동반 상승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색다른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코스피 시장은 밤한계가 일단 거치고 동이 트이려는 시험과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차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보면서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바닥 탈피 반등형 구간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로 지금 어제 코스피는 상승 목표치, 1차 목표치는 1870포인트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 2차 상승 목표치인 1950포인트까지는 강한 상승을 위한 준비는 끝이 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일단 환율이 1143원 이하의 밴드에서 움직인다면은 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하니까요. 여기서는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저가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있다면 좀 편한 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시초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그 시초가 베팅 가능한 종목은 삼성 네.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가를 보면은 18만 5,500원인데요. 지금 현재 그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현재의 자리에서는 가바닥이 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는 모습인데 현재의 구간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수급 개선도 좀 많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량주 단기 매매에 좀 맥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는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18만 3천 원 정도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18만 3천 원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단기 목표가 20만 원짜리까지도 일단은 받는 권을 열어놓고 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18만 3천 원에 대한 기준으로 일단 보신다면은 손절가는 17만 8천 원 수준까지만 보시면은 원활한 그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루보도 짧게 AS 부탁드릴게요. 네, 루보는 제가 어제 그 우리가 베팅을 들어갔다가 목표가 142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우선 상승 탄력이 일단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거래량까지 일단 나왔다는 점은 일단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가파른 상승을 좀 한 이유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실현 매물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결국 1420원에 대한 가격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한 1600원, 1700원 수준까지도 한번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말씀하셨던 SBS부터 AS 받아볼게요. 예, 그 전일 제시해드렸던 SBS의 경우 캔들색이 좀 은봉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리꼬리 길게 달면서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시해드린 매수가 영역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되셨다라고 보여주고 또 주가가 밀려준 만큼 평당가도 낮게 잘 대응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실적 개선도 예상이 되고 또 지상파 광고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요.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속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늘려가 보시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BS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유비벨록스를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그 동사의 주력 부분인 스마트카드에서 매출 증가와 마진 개선이 지금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비벨록스가 저번 달 26일 옴니 시스템으로부터 그 신용카드 제조 사업 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스마트카드 외주 가공비가 기존 대비해서 약 60억 원가량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카드 사업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갤럭시 S3 국내 출시로 인해서 유심칩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지난달에 이미 뭐 3G 모델을 출시하였고 KT와 LG U+ 역시 7월 달부터 LTE 모델을 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유심 칩이 다른 유심 칩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심 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인 그런 유심 칩 수요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률 개선에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래 현대차가 주도하는 스마트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UV벨룩스의 그 블루링크 관련 기술들이 원래 뭐 하반기에 현대차나 기아차에 출시할 신규 모델에 적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V벨룩스 실적이 올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인수권과 또 1분기에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절감액이 약 100억 원 정도로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비용 절감 효과만 해도 영업이익률의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 그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근 한 달간 꾸준히 외국인의 수급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뭐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기금 부분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이 있고 난 후 좀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외 투신권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하락 추세를 이미 예전에 돌려주고 나서는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앞서 전고점 부근에 뭐 매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매물들 위치를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가격대를 보시면 이미 그런 매물 이런 돌파된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39,900원에서 31,500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3만 원 부분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34,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비벌룩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